기차가 너무한데 광고에 너무 오래되고. 뭐가 영감이란 거야? Hey, are you Igaki Master? 응, 내가 사장이지. Oh, I'm Haga. 혹시 이 벽화 그래픽이 하도 돼요? 에휴, 네 맘대로 해. 어차피 오래된 거. 아, 알아서 하고 가.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휴, 감사해.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오, 정말 내 작품 완벽해. 뺨! 오케이. 세카 인증 뱀. 아이고 요즘 손님이 늘었어요. 그림 때문에 매출이나 한번 보자. 보자. 원 투 이. 이야 이 그림. 야 일로와. 너 때문에 건물 하나 새로 사야겠다. 오케이. 아이 건설! 여기 인부 하나 보내줘! 건물세로 바꾸게! 잘했다! 그림이나 뽑으러 가야! Hey! What the? Why? 뭐요? 뭐요? Hey 사장님! 사장님! 아이 누구야? 파파주 갔는데? 사장님! 저 그림 어디 갔어요? 지 그림 어디가 이 파봐! 매출 보니까 깔끔하게 아주 니 모델링 했잖아. 얼마 깔끔해? 어? 자, 허락도 없이 바꾸면 어떡해요? 니 허락은 조용히 해. 니 허락이 왜 필요해? 여기 내 건물이야, 내 건물! 사장님! 여기서 보는 것만 사장! 아유, 나라님들 고생하시는데 파보는 왜 와? 이 새끼 그 건물 내 거야! 그 그림! 내 거야! 동의서 유지고 지켜. 야, 저기 됐어! 들어가서 해결. 너 진짜 오, 깜짝 놀라 오늘! 건배지 마! 그냥! 판결 내리겠습니다. 그라비티도 시각 예술 저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 그라비티 창작자인 화가의 예술가로서의 성공적인 경력까지 고려하면 저작물로서의 가치도 인정됩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봄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내 승리 난 직감했어. 건물 내 거 아니어도 그림? 내 저작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게 바로 동일성 유지권!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 건물이니까 되는 줄 알았지. 큰일 났네. 혹시 기자님 그 화가 본 거 알아요? 자 합의를 좀 발... 아이 됐어요 됐어요!